어우 추워라. 272관 통. 얘는 좀 헐다운이 될까 이 맵에서. 부각 마이너스 8인가 10인가 그럴 텐데. 말뚝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. 근데 자주포가 3명이라 가지고 까톡하면 내가 가겠는데 골로. 나 존나 좋은 생각나. 요렇게 해서 헐 다운하면 안 됨? 상판이 보이려나 이러면.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으셈. 근데 핑이 너무 높으세요. 저 미친놈들. 저 깔짝대는 거 보소. 나 이 우월한 DPS를 한번 활용해보고 싶었는데. 이게 안 맞네. 나 이거 들켰는데, 그리고 100%. 일단 도망가야지. 탄속이 얼마지, 얘가? 좀 다른가? 아니면 그냥 핑이 높아서 안 맞은 건가? 140 오른쪽으로 들어갔네. 내가 잘못 쏘고 있는 거겠지? 아무리 봐도. 안 보여. 아야. 딴 데로 갈까? 괜히 여기서 싸우다가 골로 갈 것 같으니. 오른쪽에 들어오는 거를 커버를 하는 게 더 나을지도, 어떻게 보면. 풀떼기 때문에 저게 안 보이네. 에이씨. 난 이래서 구축이 싫어. 너무 능률이 떨어져. 뭐고? 아이 아파. 일단 뒤로 빼야겠네. 오브젝트 140이 여기서 나를 쏠 테니까. 오우야. 얘 근데 지형 적응력이 되게 후지구나. 구축이라서 에임 확 튀네. 움직이면. 일단 숨어야지. 무서왕. 운빨인가 뭔가 박히네 이게.
에이, 꿈발이었나 보다. 장거리에서는 그래도 잘 튕기네요. 근거리에서는 튕기는 꼬라지를 못 봤는데 하단만 맞아가지고. 확실히 장거리는 탄이 튀어버리니까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. 구축이라면. 아, DPS는 높네. 이랬더니 내가 구축을 워낙 안 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, 그리고 구축으로도 궤도를 치다 보니까 이 캐릭으로 이 탱커를 저격하는 거는 좀 안 익숙한가 보다. 일단 DPS를 한번 살려보려고 개활지에서 한번 쳐다보긴 했는데, 씨, 내가 잘 못한 것 같기도 하다. 얘로는 명중률은 야에백 골탄? 못 튕길걸? 아무리 그래도 야에백 골탄인데 못 튕기지 않을까? 야에백 골탄이 400mm 아니에요? 399mm였나? 관통력이? 내가 뭐 쏴본 적이 없으니 확실하긴 모르겠다. 나름 딜은 많이 했네, 보기보다. 4등인데? 골고루 딜을 했구나, 아군들이. 뭐 저격이라서 경험치는 없고. 도타는 장거리라 가지고 어느 정도 되긴 되네요. 아, 420mm에요? 399가 아니고? 골탄이면 한번 뚫을 수 있으려나, 그러면? 뭐, 아무튼. 그거는 야이백을 만나보면 알겠죠, 나중에.